안녕하세요. 리뷰닉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맥세이프 케이스와 맥세이프 스마트링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면서 항상 아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맥세이프 악세사리의 단점을 완벽하게 해결한 혁신적인 맥세이프 케이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내돈내산으로 제가 직접 찾아낸 제품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쁠 정도로 완벽한 제품으로 기대하셔도 좋은 제품입니다. 제이석스의 링렉스 케이스입니다. 함께 보시죠. 구성품은 링렉스 케이스와 사용설명서, 워런티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이 제품은 아이폰 15 시리즈용으로 출시된 제품으로 저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용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컬러는 블랙 색상으로 뒷면은 반투명한 재질로 된 맥세이프 케이스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렇게 스마트링이 케이스에 부착이 되어 있는 맥세이프 스마트링 올인원 케이스입니다. 맥세이프 링 아래쪽에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맥세이프 안으로 쏙 들어가서 애플 로고를 품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링렉스 스탠드는 180도 기울임과 동시에 360도 회전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링 형태의 그립톡 홀더이자 스탠드입니다. 가장 혁신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링렉스 스탠드가 부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맥세이프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놀라운 기능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고 먼저 케이스의 기본 기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 버튼 부분은 별도의 금속 재질로 디자인되어 아이폰과 거의 동일한 터치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액션 버튼 부분을 버튼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이 유일한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서리에 내장된 에어백 쿠셔닝과 충격 방지 디자인으로 10피트 낙하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밀리터리 등급까지 갖춰 아이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보다 높게 설계되어 스크린을 보호하고 있고 카메라 부 역시 높게 설계된 테두리 엣지 디자인으로 카메라를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맥세이프 링도 케이스 안으로 깔끔하게 내장시켰고 자력도 3배 이상 강력한 자력으로 강력한 부착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기능인 링렉스 스탠드는 카본 스틸로 만들어진 고강도 제품으로 견고하고 적절한 PVD 댐핑과 항공 우주 등급의 알루미늄 힌지 마감까지 3중으로 견고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 개의 힌지 부분을 조절하여 완벽한 스마트링 그립톡으로 사용하여 크고 무거운 아이폰을 훨씬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조절하여 스탠드 거치대로 사용이 가능하며 가로 거치뿐만 아니라 세로 거치까지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맥세이프 케이스에 맥세이프 스마트링이나 그립톡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충전을 할 때마다 매번 분리를 해서 충전을 하고 충전이 끝나면 다시 또 부착을 해야 하는데 깜빡하고 그냥 두고 나가서 불편하게 사용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링렉스 케이스는 스마트 링을 180도로 접어버리기만 하면 그대로 맥세이프 충전기에 부착하여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하거나 부착하는 일 없이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링을 한 번 더 접어 넣으면 아래쪽으로 튀어나오는 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맥세이프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도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이런 미니 보조 배터리들을 맥세이프로 부착을 시킨 상태에서 링렉스 스마트 링을 접어 올려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 사용까지 진짜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해 왔었는데 이 제품은 맥세이프 케이스와 스마트 링 두 가지 기능을 완벽하게 결합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진짜 완벽한 제품이 아닐까 합니다. 네, 오늘은 맥세이프와 그립톡의 환상적인 콜라보 제품 링렉스 케이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이폰 맥세이프 충전 기능을 사용하면서 스마트링이나 그립톡도 꼭 사용하고 싶으셨던 분들에게는 이 제품만큼 완벽한 제품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맥세이프 케이스와 스마트링을 모두 갖춘 케이스임에도 2만원대의 가격으로 부담스럽지 않아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구매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로 남겨두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 남겨주시고 지금까지 리뷰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